사우정이 사우정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끝나? 어? 근데 학교는요? 몰라. 뭔데? 다른 귀가 먹어서 남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기 일쑤인 게 만화 속 사우정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PC통신의 유머 코너에서 조회 횟수가 1000번이 넘는 유머의 대부분이 사우정 사우정 시리즈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요즘 사우정 시리즈를 모르면 얘기판에 끼어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배고픈데 어디 가서 빵이나 우유라도 사 먹고 가요. 예? 뭐라고? 바나나 우유 먹으러 간다고? 아니야, 난 초코 우유가 더 좋아. 재미는 없지, 썰렁하죠. 그게 딱 와닿아서 웃음이 나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생각해봐야 돼. 세대 차이인가 봐. 유치함에서 그냥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유, 저거 코미디 맞냐? 아유, 유치해. 그러면서 웃잖아요. 그냥 유치함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서점에는 엉뚱하고 답답한 사우정이 주인공인 책도 서너 가지 나와 있습니다. 반에서 사우정 시리즈 얘기 많이 해요. 네. 그런 얘기 다가 썰렁한다고 맞아치고 친구들한테. 이제 사우정이 저팔계하고 놀고 있었는데요. 네. 우주인이 나타났어요. 저팔계한테 복수하려고. 야, 저팔계 나오라 그래! 그러니까 사우정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사우정이다! 사람들은 원래 좀 멍청한 사람들을 얘기를 함으로써 되게 자기 자신에 대한 더 우월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빗물은 쓸만한 가재도구를 하나도 남김이 없이 모두 휩쓸어버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이 어려운 시대에 말이지 국민들의 외침을 못 듣는 몰지각한 정치인들 하며 재벌들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풍자? 다 사우정이야, 다 사우정이야. 개인적인 이득이 되는 말을 듣지만 다른 말은 전혀 안 들어. 자기 멋대로 해. 어른들은 사우정을 알까요? 그리고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사우정만 들으면 그냥 걔네 나오는 손오공 나오고. 그게 그런데 걔가 왜 웃기냐. 네. 어른들한테는 그런 엉뚱한 면이 없잖아요. 당연히 자기한테 없는 부분이니까 별로 흥미를 못 느낄 것 같은데요. 이런 유머는 나름대로 세태를 풍자하고 있고 또 유머를 통해서 오늘의 시대상을 읽을 수 있습니다.